대신 친구들 안녕. 네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이걸 작업하고 있었던 걸 아셨을 텐데, 네, 드디어 이렇게 완성이 돼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 제가 좀더 감성 있는 착샷이라든지 그런 걸 올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빨리 영상을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올리고 나중에 착샷이라든지 감성샷 같은 거는 가능하면 별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정말 예쁘게 잘 나왔는데, 뭐랄까, 이거 저의 장비와 여기 환경의 그 제약으로 인해서 이게 담을 길이 없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본 영상은 이거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시작을 39코 잡았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이 옆에는 좀더 좁은 게, 이거는 요거는 30코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수를 조정할 때는 참고하시면 좋은 게, 지금 이거 밑에 있는 술 하나가 3코씩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3코 단위로 코를 늘리고 줄이시면은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모렌콘사, 한 콘에 200g 아모렌콘사 40g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폭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240 들어갔고, 이거는 아모렌콘사 카키 색상, 이거는 300g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넓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둘다 길이는 대략 한 2m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m에서 20 정도, 2m 20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길게 떴기 때문에 실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나 조정하면 한 콘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 아쉬우니까 마네킹 착샷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지금 이거는 민트색 아모렘 30코, 대바늘 맞고 30코, 8mm 대바늘. 그리고 이거는 카키색 39코, 네네, 8mm 대바늘. 자, 그러면 이제 만들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시작은 대바늘 맞고 39코를 잡을 거예요. 여기 끊어지는 쪽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실을 잡아주고, 요렇게 씌워주고, 엄지 밑으로 바늘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검지 걸고 이렇게 나와서 첫 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쭉 내려서 V자 모양으로 만든 후에 엄지 걸고 검지 걸고 빼주고, 이렇게 둘, 엄지 걸고 검지 걸고 빼주고 셋, 이렇게 엄지 걸고 검지 걸고 빼주고, 이렇게 해서 39코가 될 때까지 쭉 진행해 볼게요. 마지막 39. 아이고, 실이 짧았네요. 하지만 했쥬? 아, 네. 이번에 이거 할 때는 실을 뒤에 크게 남길 필요가 없어서 실이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9코를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뒤집어서 한코 고무뜨기를 해볼 거거든요. 자, 일단은 첫 코를 안으로 빼고, 자, 실 커트로 돌려서, 그 다음 코 겉뜨기 하나, 실 안으로 돌려서 안뜨기 하나, 아이고 아이고, 안뜨기 하나, 또다시 실 이렇게 돌려서 겉뜨기 하나, 실 안으로 돌려서 안뜨기 하나. 자, 이렇게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쭉 끝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전 지금부터 컨티넨탈로 진행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렇게 컨티넨탈로 하시게 되면은 실을 돌리고 감는 행동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지지요. 그거 배우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뜨신 컨티넨탈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컨티넨탈 겉뜨기, 안뜨기, 메리야스, 고무뜨기, 변형 고무뜨기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방금 읽어드린 순서대로 쭉 정주행하면서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아메리카노로 하셔도 돼요. 어쨌든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쭉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One by one rip.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뜨기, 마지막은 겉뜨기. 오케이. 하고 이 마지막 코도 그냥 겉뜨기로 끝내줄게요. 마지막은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코는 이 실이 안쪽에 와 있잖아요. 안뜨기로 빼고 그 다음 코 또 안뜨기로 뜨고 자 잠깐만 그러니까 자 첫 코 안뜨기로 빼고 그 다음 코 안뜨기로 뜨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겉 한 코 그러니까 한 코 겉뜨기 실 돌려서 겉뜨기 실 돌려서 안뜨기 이렇게 한 코 고무뜨기 해주시면 돼요. 전 또 역시 컨티넨탈로 진행할 건데 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하면서 한 코 고무뜨기로 또 쭉 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이렇게 겉뜨기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코 안뜨기잖아요. 자 안뜨기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코는 이어서 그냥 안뜨기로 끝낼게요. 이렇게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뒤집어주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 이렇게 이렇게 안뜨기로 끝났죠? 그러면 겉뜨기로 빼주고 그 다음 코 겉뜨기로 뜨고 그 다음에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한 코 못뜨기로 쭉 가다가 마지막 두 코는 그냥 연결해서 쭉 뜰 거예요. 겉뜨기 겉뜨기 그리고 뒤집으면 안뜨기로 빼고 안뜨기 쭉 끝까지 오다가 여기서는 안뜨기 안뜨기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뒤집어선 겉뜨기로 빼고 겉뜨기 이렇게 해서 한 코 고무뜨기로 해서 보시면은 자 이 실이 매달려 있는 쪽 있잖아요. 이 실이 매달려 있는 쪽에서 시작할 때는 겉뜨기로 빼고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마지막엔 겉뜨기 겉뜨기로 하는 거고 안 매달린 쪽에서 시작할 때는 안뜨기로 빼고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쭉 가다가 안뜨기 안뜨기로 끝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늘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맺혀 있는 이게 안뜨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일단 쭉 위로 높이를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쭉 떴습니다. 저는 전체 길이가 2m가 조금 안 되게 떴어요. 길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뜨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그 뭐냐 그게 뭐지 술을 떠볼 거거든요. 술은 어떻게 뜰 거냐면은 잠시만요. 이게 코가 저는 컨티넨탈로 떠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아메리칸 방향으로 일단은 돌려 놓을게요. 자 술은 어떻게 뜰 거냐면은 코바늘로 뜰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서 세 코씩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 첫 코는 이렇게 겉뜨기 방향으로 빼주고 그 다음 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고 빼주고 그 다음 코 이것도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보시면은 자 코를 자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뒤쪽으로 찔러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앞으로 찔러서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코를 떡 걸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바늘은 냅두고 이렇게 해서 이 뒤쪽 바늘만 잡고 이 코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옮겨주고 자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옮겨주고 이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잠깐만 세 번째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자,
자, 이렇게 찔러서 이거를 또 초코를 빼주고요. 걸고 빼고. 자, 걸고 빼고, 그 다음 코도 이렇게 앞으로 찔러서 걸고 빼주고, 그 다음 코도 이렇게 찔러서 걸고 빼주고, 이렇게 세 코를 또 떴죠. 그럼 다시 이쪽 바늘로 하나, 둘, 셋. 아, 코바늘은 구워 쓰고 있죠.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앞쪽에서 찔러서 걸고 빼주고, 그 다음 코 찔러서 걸고 빼주고, 그 다음 코 찔러서 걸고 빼주고. 자, 다시 코를 넘겨주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거는 바로 이렇게 이제 걸고 빼주고, 걸고 빼주고, 걸고 빼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뒷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이코드처럼 동그랗게 튜브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대바늘로 하는 것보단 요거는 코바늘로 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원하는 술의 높이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번 해줬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일단 쭉 위로 높이를 좀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다시 옮기고, 옮기고, 걸고 빼주고, 걸고 빼주고, 걸고 빼주고, 이렇게 네 번. 옮기고, 옮기고. 자, 여기까지. 자, 길게 떴죠. 이 부분만 15층을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을 자르고, 이렇게 쓰면 이제 요거를 돗바늘로 해서, 자, 요거 마지막 코를 그냥 쭉 끌어올려도 될것 같아요. 끌어올려주고, 그 모자 위에 마무리 하듯이, 이 바늘은 빼고, 돗바늘로 그냥 요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줄게요. 요런 느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므려 주고, 같은 구멍으로 한번더 이렇게 들어가서 고정을 좀 시켜 주고, 그리고 나서는 요거를 그냥 위에서 이렇게 그냥 쭉 아래로 안쪽으로 쭉 통과를 시켜서 이 안쪽으로 넣어주고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주고. 그러면 여기 베를린 목도리에 그거 술 하나 완성.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똑같은 층을 올려주면 되거든요. 15층씩.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실을 연결해야 되니까. 자, 여기 또 이제 그 다음 세 코로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 코를 하긴 할 건데, 이게 보시면은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게 방향이 이 방향 상관없겠다. 이렇게 찌르고, 이두 코의 방향을 위치를 바꿔줄게요. 요렇게. 겉뜨기, 겉뜨기 먼저 오고, 안뜨기, 이렇게. 자, 이렇게 오도록 해서 진행할 겁니다. 자, 첫 코를 요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하나, 그 다음 코 겉뜨기 코도 이렇게 겉뜨기, 그리고 그 다음은 잠깐만요, 이게 코가 빠졌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겉뜨기 두 개 뜨고 안뜨기는 이렇게 또 뒤집어서 뒤쪽에서 찔러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겉뜨기 방향에서 찔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층 올려주고 지금부터는 이제 똑같죠. 이렇게 해서 바늘을 또 옮겨주고 하나 둘 셋 겉뜨기 하나 둘 셋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쭉 15층 올리고 같은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쪽을 마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술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안뜨기 코는 그냥 이렇게 겉뜨기 방향에서 찔러서 이렇게 겉뜨기 방향에서 찔러서 이렇게 초코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찔러서 초코를 빼주고 그리고 겉뜨기는 겉뜨기대로 찔러서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안뜨기는 잠깐만 왜 코가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주고 이렇게 뒤쪽에서 찔러서 또 역시 겉뜨기 방향에서 찔러주는 거죠.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바늘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옮겨주고 지금부터는 똑같죠? 하나, 둘, 셋 이 바늘을 계속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 뒤쪽에 바늘을 쓰셔도 되고 그 바늘을 쓰는 건 편한 식으로 쓰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똑같은 높이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게 세 코씩 쓰기 때문에 겉, 안, 겉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고 그리고 안, 겉, 안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잖아요. 계속 그거의 반복이니까 쭉 똑같은 높이로 저는 지금 15층씩 뜨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은 취향껏 더 늘리실 분들은 늘리고 줄일 분들은 줄이시면 되겠죠. 대충 센치도 15cm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면을 다 술을 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이렇게 술을 다 끝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뒤집어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연결한 실들을 하나씩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일단은 여기 자, 여기 매달려 있는 실 있잖아요, 여기 일단 요거는 돗바늘로 해서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그냥 이렇게 숨겨주려고요. 이렇게 숨기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숨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해서 여기 기둥 안쪽으로 이렇게 쭉 올려준 다음에 숨겨줄 거예요. 숨겼으면 자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건 다 한 다음에 스팀으로 해서 모양을 잡아주기도 할 거지만 이렇게 하면 약간 요 사이가의 벌어짐을 좀 더 잡아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당겨오면서 이렇게 숨겨줘 보려고요. 그런데 자 이거는 실이 여기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지금 실이 일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통과.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쭉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고 이제 뒷면에서 보시면 자, 실이 일로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는 아까랑 똑같은데 이게 뒷면에서 할 뿐인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이 실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 위에 코를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하나 걸어주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탯을 안쪽으로 이렇게 쭉 넣어서 이렇게 숨겨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짠. 그 다음은 또 이제 여기 이 끝에 있잖아요. 여기 했던 거랑 똑같이 계속 여기 이쪽에서 숨기고 이건 뒤로 보내서 뒤로 숨기고 앞에서 숨기고 뒤에서 숨기고 이렇게 계속 이거 이두 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서 쭉 끝까지 한번 다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 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쪽도 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처음 코를 잡았던 이쪽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코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실이 매달린 쪽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끝코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바늘을 쭉 끝까지 한번 통과시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뒷면에 안뜨기와 그러니까 한코 고무뜨기의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밑에 여기 한 코만 냅두고 그 위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코 냅두고 그위 코로 이렇게 쭉 통과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쭉 일단은 끝까지 통과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까지 통과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옆으로 쭉 이렇게 일단 이렇게 끝까지 쭉 통과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 이 실을 잘라서 여기 한층 아래 여기를 잘라서 갈려 잘안 되는군요. 잘라서 여기 풀어낼 거예요, 아래쪽을. 자, 이렇게. 자, 보시면은 여기 겉뜨기 코 아래 있잖아요. 여기 겉뜨기 코 아래 여기 요거 한 줄만 자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자르면 이렇게 풀려요. 뒤쪽도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거 그냥 이렇게 한 줄을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괜히 한꺼번에 많이 자르려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어색하시면 이렇게 한 코씩 잘라내세요. 여기 앞에 한 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앞에 거딱 자르고 이런 식으로 잘라도 되고 그러니까 밑에 한 줄을 잘라내는 거죠. 자. 떨어진 데 보면 이렇게 밑에 코가 깔끔하게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저는 진행할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약간 가마코를 한다든지 다른 방식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실을 자르는 거를 선택한 게 그렇게 코를 잡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막코로 잡은 다음에 그냥 밑에서 끊어내서 코를 살려서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초보자가 좀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방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다 앞에 것만 잘라도 뒤는 이렇게 풀리죠. 그러니까 앞에 것만 쭈루룩 자르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끝에 와서는 조금 조심. 제일 끝에는 제가 일부러 안 자르고 풀르고 있죠. 자, 이쪽은 다 풀렀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쪽. 자, 여기까지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제일 끝에는 자르지 않습니다. 풀어주고 여기서는 잠깐만요.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할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천천히 풀어서 이건 너무 기니까 이 정도는 잘라줘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다 빠졌다. 그럼 실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일단 요렇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놔둬도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밑에 한 줄을 다 풀러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잡혀있는 코 숫자를 세워볼게요. 이 끝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오케이, 맞네요. 자, 제일 처음에 39코를 잡았잖아요. 39코보다 한 코 작은 8코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잡은 코수보다 한 코가 적으면 맞아요. 원래 이렇게 되면은 약간 반 코씩 안쪽으로 들어와서 코를 잡는 게 되기 때문에 한 코가 적으면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밑에 수를 한번 코를 잡아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실을 제일 끝에 코를 이렇게 바로 바짝 자르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 실이 좀 남아 있어야지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줄 수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남겨놨고요. 보시면은 한 코가 적기 때문에 시작할 때 혹은 마지막에 한 코를 늘려주시면 되거든요. 언제 늘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시작할 때 한번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이게 뒤쪽 실이 들어와 있는 여기 이 구멍 있잖아요. 요 코 여기 여기 뒤쪽 실이 들어와 있는 여기다가 코바늘을 넣어서 일단 저는 이렇게 첫 코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그 다음 코를 그리고 빼고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앞에서 넣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아이고 넣어서 걸고 빼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풀리지 않게 살짝 좀 당겨놓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부터는 똑같아요. 반대쪽에 있었던 거는 똑같이 이렇게 바늘로 옮겨놓고 자 이렇게 바늘로 옮기면서 하나 둘 자
옮기고 이렇게 떠주고 하나 둘 셋. 자, 기존의 실은 좀 살짝 이렇게 당겨 놓으면 돼요. 해서 같은 방식으로 반대쪽에 했던 거랑 똑같이 층수도 올려주시면 돼요. 저는 15층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5층 하고 마무리도 똑같이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마무리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을 마무리했죠. 그럼 이제 똑같아요. 계속 3코씩 진행하면 되죠. 그 다음은 그 다음 3코. 자, 이렇게 해서 첫 코는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찌를 겁니다. 이렇게 찔러서 첫 코를 빼주고 그 다음 코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코는 뒤에서 이렇게 자 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했으면 또다시 똑같이 15층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올려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개를 끝냈어요. 그럼 이제 다음 거를 또 해볼 건데, 자, 이게 1번이라고 칠게요. 얘 제일 처음 거는 코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치우고, 이게 1번이라고 치면 이게 2번입니다. 자, 2번은 자, 시작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첫 코를 만들어주고, 2번은 두 번째 코를 이렇게 뒤쪽에서 찔러줄 거예요. 뒤에서 찌르고 세 번째 코도 뒤에서 찌르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처음만 이렇게 시작하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처음만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자, 이게 2번.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1번 2번 이렇게 해서 쭉 이 반복하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1번은 앞뒤, 2번은 앞뒤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쪽도 테스트를 끝까지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테스트를 끝냈어요. 아, 네네. 와, 드디어 했다. 이제 진짜 마무리가 코앞이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여기 남아있는 실밥들을 다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는 역시 돗바늘로 해야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 이쪽 끝에부터 자, 매달린 실이 이제 바라보는 여기, 그러니까 나를 향하게 이렇게 실을 놔두고 이 끝에부터 하나씩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거를 실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통과를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잠깐, 제가 이거는 제가 실수로 실을 좀 짧게 남긴 감이 있네요. 실이 짧을 때는 돗바늘을 먼저 끼고 그리고 이렇게 바늘을 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실이 여기 있잖아요. 바로 아래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일단은 옆으로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한번 훑어서 내려와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안쪽으로 통과를 시켜주고 오케이. 이 둘이 좀 살짝 달라붙는 느낌으로
뭐랄까 너무 확 당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요 정도로 달라붙게는 약간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요런 식으로 실에 살짝 걸고 이런 식으로 실에 살짝 걸고 이렇게 쭉 위로 기둥 안쪽으로 실을 숨겨 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숨겨 주면은 자, 짜잔. 실이 짧으니까 안쪽에 자연스럽게 숨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숨겨 주고 계속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옆으로 이동하면서 숨겨줄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이번에는 또 바로 밑으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쭉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실 따라서 가줄 겁니다. 여기 이 실 따라서 이렇게 이 실 따라서 여기까지 가주고. 그리고 또 따라서 이렇게 이 코를 훑어서 이렇게 좀 당겨주고 살짝 당겨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이렇게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넣어주고 자, 이런 느낌이죠. 이 사이의 간격을 보고 약간 좀 더 당겨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좀 잘 당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보시면은 요런 거 여기 살짝 걸어가지고 걸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당연히 뒤쪽에서도 안 튀어나오도록 안쪽으로 잘 숨겨야겠죠. 자 이렇게 쭉 또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살짝 톡톡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실은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자르고 요잉. 자 계속 이제 반복하면 돼요. 아마도 이게 1번 2번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방식이 1 2 1 2 1 2 1 2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가는 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1번 방식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한 번에 여기까지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주고 그리고 이 코 아래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좀 당겨주고 정지되니까 확실히 깔끔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뒤쪽에 있는 뭐 요로 여기 있는 요 코를 살짝 걸고 이렇게 또 이제 안쪽으로 숨겨주고 네네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1, 2, 1, 2, 1, 2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끝까지 일단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요거 요거 여기 마지막 두 기둥이 남았죠. 여기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여기 바로 아래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 실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 줄까요? 이렇게 자 여기 이 실과 같은 곳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훑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훑어주고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코가 가려져서 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서 쭉 위로 또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쪽은 여기 이 몸판에서 남았던 실이 하나 있고 여기 시작코를 했던 실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숨겨줘야겠죠.
얘네들도 한번 다 이렇게 숨겨줘 봅시다. 이거는 그냥 이쪽에 절 처음에 시작 후 잡았던 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위로 기둥 위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쉽게 이렇게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만 숨겨도 딱히 보이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실은 뭔가 여기가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커버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를 한번 훑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은 좀 뭔가 이쪽도 안정적이어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이쪽으로 일단은 한번 빼주고 그리고 여기서 뭐랄까 이렇게 타고 넣으면서 이 기둥 위로 그냥 올려서 숨겨줘 버리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은 짜잔 실 숨김 완료. 그리고 이제 이 실들을 이제 다 잘라주면 되겠죠? 저는 자르기 전에 스팀 다림질을 한번 해주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스팀을 한번 하면 좀 더 튼튼하게 세팅이 되기 때문이죠. 스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르지 않고 그냥 위에서 스팀만 이렇게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팀만 좀 세워주고 이런 느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테슬들은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당겨가면서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겨가면서 이제 적당히 얘네들끼리 같은 길이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튼 스팀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실밥들을 자르면 됩니다. 자, 잘라볼까요? 다른 실을 자르지 않게 조심. 자 하고 이제 이거 마지막 실까지 자르면 짜잔 뜨심표 한코 고무뜨기 베를린 목도리 완성. 예.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완성하셨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